다리와 건강한 허리를 갖고 갖게 해주는데 이거를 안할 이유는 없겠죠. 앞뒤로 아래 위로. 그렇지만 허리에서 또 골반에서 허벅지를 연결하고 있는 앞쪽의 근육 또는 근막이 이완되어야 허리 통증이 개선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폼롤러 위에 허벅지 맨 위쪽을 딱 대고 엎드려서 아래 위로 마사지 해주시면 우리 소위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이완되면서 사두근의 근육의 방향이 개선되고 다리 모양도 예뻐지고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까지 자극하면서 골반 경사각도 개선되고 자, 일거양득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잘 마사지 해주시면 처음에는 막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매번 반복해 주시면 예쁜 다리와 건강한 허리를 갖고 갖게 해주는데 이거를 안할 이유는 없겠죠. 앞뒤로, 아래 위로 충분히 천천히 무릎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도 이완되고요. 무릎도 연결되는 부분이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연결되는 그 근육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 위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무릎 통증도 개선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천천히. 쭉 맨 위까지 올라갔다가 무릎 바로 위까지, 무릎 관절 바로 위까지. 그렇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